설날도 잘 보냈습니까? 설날이라서 열심히 놀아서 받은 모습 엉망이군요. 그래도 정규도 한번 잘 외웠고 왔네. 그래요. 자, 나 봐봐요. 설날 때 푹 쉬었어요? 푹 쉬었어? 고등학생이 뭔 쉬어 쉬기는 이씨 고등학생 사람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자, 나 용돈 많이 받았다. 손. 얼마 생겼어? 뭐라고? 말하면 왜 그런데? 누가 달라고 얘기한대? 50이 넘었습니까? 친하게 지내자. 용돈 많이 받았니? 많이 받았어? 너 얼마 받았어? 뭐라고요? 많이 받았어요? 많이가 얼만데요? 나 요번 한 20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나 내일부터 사발미안을 먹어야 되고. 그래요. 용돈 잘 쓰시고요. 고등학교 가면 돈 쓸 일이 많아집니다. 애들하고 PC방, 야, 요즘 PC방 잘 안 가네. PC방 안 간다고 그러던데. 그, 코너도 가야 되고, 맛있는 거 사먹어야 되고. 그죠? 아, 참, 고등학교,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대진고 빼고는 다 매점이 없다고 그러던데. 이게 혹시 들어봤니? 너는 대진고를 왜 지원했니? 매점 때문에.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래요. 돈 잘 아껴놨다가 필요할 때 꼭 쓰세요. 알았죠. 특히 고등학교 때는 별로 돈 쓸 일이 없는데 대학교 가게 되면 돈 쓸 일이 많아지거든요. 친구들하고 술도 먹어야지, 당구도 쳐야지. 그러니까 돈 열심히 적응해 보세요. 알았죠. 우리 아들도 각각 50씩 챙긴 것 같은데 100만 원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5만 원씩만 주고 우리 와이프가 다 먹었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때 많이 뺏겼을 겁니다. 그죠? 나중에 그거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너희도 나중에 부모되면 너희들이 다 먹을 거야. 나중에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돈 쓰고 계시잖아. 그치? 자, 1번부터 가봅시다. 1번이요. Enough 아이 틀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Enough는 나올 때마다 고등학교 와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용사 또는 부사. 다음 Enough to 부정사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형용사 부사는 무조건 앞에 써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명사는 enough 뒤에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좀 조심하세요. 그래서 항상 어순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another이 잘못됐는데 another을 on과 other가 합친 말이니까 on이 있는 거 보여요? 뒤에는 무조건 뭐 써야 된다고요? 다시 수명사 쓰세요. 알았죠. 해석으로 봐도 또 다른 공들 이거 안 됩니다. 또 다른 하나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another가 아니라 여기서 other vs 다른 군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냥 의미상 복수의 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두 군데가 틀렸고요. 2번 같은 경우에 한번 가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interest 특례 썼는데요.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found 여기가 동사죠. 그죠? found인데 여기는 그 movie가 얘가 목적이고요. quite 이거 부사입니다. 알았죠? 그죠. 부사로 쓰였고, 여기가 이제 형용사 자리, 목적형 보호자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꽤 흥미롭다라는 거. 했냐? 꽤 재미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li를 빼주셔야 되고요. 형용사 자리에 써주셔야 됩니다. 영어가 재밌는 거니까 interesting 쓰셔야 돼요. 됐어요? 이게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의미상의 주어가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ing. 의미상의 주어가 감정을 느끼면 있다고 했어. 됐어? 영어가 느끼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interested가 아니라 interesting을 쓰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 여기 넘어섰는데요. 여기 우드 보입니까? 이거 조동사죠. 그죠? 조동사입니다. 그 다음 여기 동사가 없었거든요. 됐냐? 그래서 이 넘어는 얘를 수식해야 되거든요. 됐니?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건 뭐라고요? 품사요? 부사 써주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넘어리 아니라 넘어리라는 부사 맞다.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3번은 지난 시간에 되게 강조했던 거죠. 그죠? like냐? like냐? 내가 문제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like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됐니? 기억나? like 뒤에는 명사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지? like는 왜 그러냐면 얘는 형용사긴 한데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일 수 없다고 그랬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랬어? 문법에서?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인다고 그랬어.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 즉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서술적 용법, 즉 보호자리만 들어갈 수 있다고. 됐어요? 그래서 like 다음에 얘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되니? 그래서 문제 푸는 거 보면 되게 단순하니까. 얘가 품사가 뭐든 얘가 품사 뭐든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문제 풀 때 like 뒤에는 뭐여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됐냐? like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돼. 그것도 알아 적었어. 그 다음 exactly like 이렇게 되는데 여기요. 바로 이 자리죠. 그렇죠? can be라는 동사 다음에요. 여기요. 뭐요? 보호자를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like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잘못된 거라고요. 됐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냥 like 써줘. exactly는 부사니까 필요 없고 바로 묶어버리시고. 됐어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품사 같은 건 다 필요 없고 like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like 뒤에는 뭐 있어야 된다? 이 점수 아시라고요? 알았죠. 그 다음 준우야 너 오늘 저기 뭐야? 보강인 거 알지? 너 다음 보강은 언제인 줄 아냐? 시간 내가 얘기해 줄지. 그거 기억하고 있니? 기억해? 알았어. 문자 따로 안 보내줄게. 너 어디로 여행 갈 거 아니? 내 선물 나가 이 새끼야. 내 선물 없다고? 나가. 야, 나가 그럼 진지하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상황이 더 웃겨지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잠을 거 아니야. 야야 나가지마 나가지마 그랬을 거 아니야. 아 씨. 재밌었니? 날씨는 좋았냐? 네. 열받네. 놀랐어. 비... 야 언제 올라왔니 너? 금요일. 금요일날. 그럼 설날도 그대로 그냥 쫙다 쉬었네? 환상이었는데? 일주일 내내 놀았는데? 그지? 부럽다 씨. 일주일이나 거의 열흘 가까이 놀았네. 자 여기 freshly하고 fresh 써있는데요 뭐예요? 여기 잘 봐요. help라는 게 진짜 동사죠. 얘가 진짜 동사입니다. keep은 동사가 아닙니다. 여기 됐어? help 기억나냐? help는 목적어 자리에 to동사를 목적으로 취하지만 to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원래 to keep이었었어. 준동사 자리라고. 어쨌든 준동사 자리니까 동사 역할을 또 해야 되잖아. 그치? 이시 목적어고요. 여기가 또 목적격 보호자리 회원사사 주요. 그래서 fresh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 5형식 꼭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5번이에요. They are frequent, frequently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they are 이거 여기서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 그치? 아니, 이거 후부터 Children compare themselves to their peers and their perception of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은 종종 이거 동사 수식하는 거예요. 커버드스 동사 수식. 얘는 who they are는 저번에요. 의주동이네요. 그죠? 관점문이죠. 전치사 뒤에 의주동 쓴 겁니다. 야,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후만 보인다고 무조건 관계대명사로 하면 안 돼. 알겠어? 만약에 얘가 관계대명사라면 여기 후 쓰면 안 되죠. 뭐 써줘야 돼요? 품 써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아니 얘들아 봐봐.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람에서 사람일 때 후도 되고 품도 되는데 두 개 중에 다 써도 되는데 만약에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얘 쓰면 안 됩니다. 알았지? 전치사 있으면 무조건 품 써줘야 돼. 이해됐어? 이 정도면 안 돼. 알았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전치사 다음에 뭘 쓴 건데 이거 의수동입니다. 알았죠? 간접문이야. 됐어? 우리가 누구인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됐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은 카우즈스가 진짜 동사거든요. 인식이 주어면 그들의 인식. 얘는 뭔데? 동사식하는 부사라고요. 됐냐? 그래서 프리퀀트를 써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의주동이다. 전치사가 바로 앞에 붙어 있으면 훔 써야 됩니다. 후 안 됩니다. 알았지? 전치사가 이동하면 후 써도 돼. 됐냐? 근데 바로 앞에 전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후는 무조건 못 쓴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됐나요? 근데 전사가 후가 나왔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다? 의지동 얘기하는 거다. 간접어문이야. 간접어문은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전사 뒤 네 군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 다음 6번 가볼게요. Hardly하고 Hardly요. 이건 뭘로 풀어라고 그러죠? 이거 내가 다른 단어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니? Hardly는 뭐라고 그랬어? 부정부사라고 얘기했었지. 이건 부정부사야. 품사는 부사인데 뭐라고?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다. 그래서 hardly는 뭐라고? 좀처럼 못 맞지 않는다. 거의 못 맞지 않는다. 그냥 hard는 해석상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뭐 딱딱한, 열심히, 단단한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해석으로 보셔야 돼. 그냥 나는 hard able to work, 걸을 수 없었다 이거 나와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뭐예요? hardly. 흔히 부정부사. 이건 해석으로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두 개 단어 전혀 연관 없으니까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거 꼭 조심하시고.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에도 뭘 물어보는 거야? 부사 쓸래? 회사 쓸래? 물어보는 거지. 그지? Made people. 사람들을 만들었네? 이게 오형식이에요. 됐나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회사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자리 회사 조심하라고 했어. 그 다음 8번이요. Despite 쓸래? Don't 쓸래? 물어봤죠. 차이점 뭐예요? 얘는 전치사고요. 얘는 접속사잖아요. 뒤에 주어동사 있냐 없냐? 이걸로 따져야 되겠지. 그지? 뒤에 보니까 The positive effect suggested by the researcher 이렇게 돼 있네.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나만 있어? 명사 하나만 있는 겁니다. 알았죠? 주어동사 없다고요. 됐냐? 그리고 구분성을 줄 알아야 돼. 됐어? 주어동사가 없으니까 뭐가 답니다? Despite가 답니다. 됐니? 이거 주어동사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Positive는 형용사고 effect가 명사잖아요. Suggest, 제안했다? 만약에 이게 동사라면 목적어 있어야 돼. 이해됐냐? 근데 뒤에 뭐 있어? 전명구 있잖아. 전명구 있으면 이게 뭐라고 해? PP라고 해. 알았죠? 만약에 얘가 동사로 뒤에 목적어 있었어야 된다고. 과거형이었다면. 이해됐어? 그 생각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답은 뭐다? 전체 써주는 게 정답. 됐냐? 올스타 단어장이랑 대일이랑 다 꺼내보세요. 아 이거 해놓은 거 25. 아 그렇구나. 수요일 오늘 수요일 나왔 때 여기까지. 오케이. 꼭 해놓으시고. 주문도 어디냐 이거. 그 다음 형 뭐 찾았네? 알아들고 안 하면 책좀 알아들고 어디 붙었어? 뒤에 이쪽은 붙었어. 아 이거 뭐 찾았네? 회원사냐 두세. 이거 해석 연습해야 돼. 이거 우주 디프레스 우울하다 눌린 거야 지금. 알았지? 앞에는 좀 했냐? 이런 씨 차라리 졸라게 놀았고 이 왼손 씨 너 해가 안 거? 그 다음 뭐 여태까지 이거 수업 안 들었잖아. 그래도 잘 치웠네. 이건 나중에 등성공 아닐 거야. 파고블루 처음 맞춘다. 이제 궁금하다. 이거 하나 안 했지? 물어봐봐. 한꺼번에 했어. 그러니 단어문서 엄마 이지 왠지. 알겠어. 그나마 했네. 이거 찾지 말았냐? 이거 지난 수업 시간에 이거 뭐야? 여기 또 틀린지 몰랐구나. 너무 좋잖아. 단어를 했는데도 점수가 없나? 그 다음 공부합시다. 형 못 찾았고, 형 못 찾았고, 두 개 제 거 못 찾았고. 해석하는 게 어렵네. 단어 모르는 대로 써야 돼. 알았지. 단어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돼. 열심히들 노셨구만, 다들. 그 다음, 단어, 그리고 뭐야? 멋있다. 태어났을 수 있냐? 네. 얼마나 열심히 놀았어? 이거 왜 다 틀렸어? 야, 이씨, 내가 정답을 3개 까는 것도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맞는데? 오영식
평행무사. 이런 씨 공소하시죠?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채점을 안 했어? 왜? 문제 풀고 채점 안 하면 문제 아픈 거랑 똑같다고 얘기했을 텐데. 채점이 오세요? 알았죠. 풀면 잘 채점이네. 이걸 두 개 다 찾은 거예요? 형, 이걸 이거 하나 들고 남자인 거. 어, 잘했네. 그래. 이거 잘했네, 이거 잘했다. 홍무색이 안 되니까 미쳤어. 얘는 예수 줄게. 홍무색 아니야. 여기서 있으면 목 쪽에 있어야 돼. 목 쪽, 목 쪽. 그럼 언제 할까요? 그 거짓말이 진짜야? 그러니까 바로 오지 않나? 위에다가 틀린 게 있어도 써놨어요. 예림아, 잠시만 쓴 거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받아오른 나야? 다음에 통과할 수 있어? 너 그만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어. 뭐 한다고? 아, 한 번 더 도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다음 차 여러분 거 쓰면 좋아. 자, 우리 134페이지 한번 봅시다. 134페이지 뛰기 전에 그 바로 앞장이 중요해. 아, 요거 말고 관계 대명사는 여기. 그 다음 거예요. 여기가 보통 중요해. 133페이지. 133페이지. 나 보세요. 오늘 졸라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시험을 나올 거니까. 알았지? 고등학교 시험에서 관계 대명사 파트하고 관계 부사, 즉 관계사 파트는 무조건 시험입니다. 내신 때. 안 나온 적이 없어. 어느 학교라도 다 마찬가지야. 알았지? 무조건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 어법 문제에서 무조건 나오는 게 관계사 파트입니다. 알았죠? 여기도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있지만 바로 그 앞장 보시면 132페이지 보시면 선택지 구성이라고 돼 있고 크게 that, what, so도 보이니? 이거 뭐예요? 고개 들어봐.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시험에서 나오는 건 얘입니다. 왔을래? 됐을래? 미칠을래? 얘랑 얘 구별, 얘랑 얘 구별, 얘랑 얘 구별이에요. 알았죠?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아니야. 재작년 수능 답, what? 왔답이었다. 아니. 그래서 이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게 아마 문법에서 가장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신에서도 중요하고 모의고사에서 중요하고.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 수업 잘 들어야 돼. 알았죠? 그리고 오늘 나가야 될 게 많아서 좀 빨리 나갈 거니까 내 얘기 잘 듣고. 맨 첫 장에 보시면 133페이지 보시면 관계 대명사랑 그 아래 관계 부사랑 나와있지. 고개 들어봐. 정리해 줄 거야. 책에 다 써 있어.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 전달해 줄 거니까 내 얘기를 잘 듣고 이해만 해. 알았냐? 영어 공부할 때 관계란 말 들으면 내가 무조건 무슨 나라 생각하라고 했어? 그 이정수 봐라. 관계란 말 들으면 무조건 얘는 뭐랑 같은 말이다? 접속사랑 같은 말. 이거 이정수 맞아요? 알았죠? 관계란 말 들으면 무조건 얘는 접사 떠올려야 돼. 알았지? 내가 명사하면 주어법 떠올리라고 했죠. 그죠? 분사하면 형용사 떠올리라고 했죠. 관계란 말 들으면 무조건 접속사 떠올린다. 너희들은 접속사, but, and, or 이것만 생각하거든? 아니, which, where, when, why, that 얘네들 다 뭐라고? 접속사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 됐어?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일단 이거 두 개 합친 말입니다. 관계, but, 접속사. 그 다음은 대명사. 그럼 관계 부사는 뭘까? 접속사 부사.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야. 알았죠? 관계 대명사 여기 써있는데 다 필요 없고 내 얘기 잘 들어. 이해해야 돼. 나봐. 문장이 두 문장이 있어. 문장이 두 문장이 있다고. 두 문장이야. 두 문장인데 얘를 한 문장으로 합쳐주려고 해. 한 문장으로 합쳐주면 니네 머릿속에는 당장 뭐 떠올라? 접수사 연결해주면 되지. 그지? 선호쌤은 졸라 나쁘다. 옆집 아저씨는 뚱뚱하다. 관련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럴 땐 그냥 엔드라 버시나 오그 갖다 붙이면 된다고. 됐네? 근데 두 문장을 합쳐주려고 했는데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서 공통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 됐어? 앞에 문장이 하나 있고 뒤에 문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도 별이란 놈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도 별이란 걸 얘기하고 있어.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이 뭔데? 주어 긴 거 존나 싫어해. 알았지? 그래서 우리 뭐 배웠는데? 가주어를 배워. 됐냐? 그리고 영어에서는 뭐? 반복되는 걸 졸라게 싫어해. 그래서 우리 뭐 배웠는데? 대명사, 대동사를 배워. 됐어? 반복하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두 문장이 전혀 생뚱맞은 문장이라면 그냥 접속사로 연결해주면 끝나거든. 근데 두 개를 접속사로 연결을 해주려고 봤는데 반복되는 게 있어. 각 문장. 그럴 때 이 뒤에 있는 별을 지워버릴 거야. 됐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and나 but이나 or를 써주고 얘를 지워버리면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nd, but, or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와 날라가는 요놈, 날라가는 요놈의 역할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걸 써줘야 돼. 됐니?
그게 바로 뭐냐면 관계사예요. 이해됐어? 여기가 이해됐냐?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별을 문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선행사라고 얘기해요. 앞에서 움직이는 명사란 뜻이야. 흔히 앞선자에다가 행동하다 할 때 행이나 그 다음에 사는 명사니까 앞에서 움직이는 명사. 즉 얘하고 얘는 같은 놈이었었어. 근데 반복하는 것이 싫으니까 얘는 냅두고 얘는 날려버린다. 됐어? 그래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주면서 날아가는 놈의 역할까지 써주는 게 바로 관계사라고. 됐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관계 대명사는 뭔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뒤에 날아간 새끼가 뭐라는 거야? 대명사라고. 됐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뒤에 날아간 놈이 부사래. 그거 써주는 게 뭐라고? 관계 부사. 얘가 이해되니? 이거 이해하면 쉬워. 알았죠? 그러면 니네들은 배웠을 때 입안 없이 들어봤을 거야.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없다. 관계 부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없다. 이거 들어봤지? 이게 왜 나온 말이냐면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날아간 별이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를 찾아본 놈이야. 이해됐냐? 그래서 얘가 빠지게 되면 뒤에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거나 보호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여기까지 됐어? 관계 부사는 이 뒤에 날아간 별이라는 놈이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부사였단 말이야. 근데 니네 부사는 알다시피 수십만 하는 새끼잖아. 있으나 말하는 새끼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지. 선호 쓰이면 밥을 먹는다. 영어로 쓰면 이거 삼형식이야. 선호 쓰이면 주어, 밥을 목적어, 먹는다 삼형식이라고. 근데 여기에다가 선호 쓰이면 밥을 먹는다에다가 선호 쓰이면 밥을 졸라 빨리 많이 처먹는다 이렇게 써버리면 졸라 빨리 많이는 다 뭐라고? 부사야.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두 번째 사라지는 이 별이 문장에서 부사였었어. 있으나 말하는 새끼야. 그러니까 얘는 날아가도 뒤에는 무슨 문장이 돼? 완벽한 문장이 돼. 내가 이해했냐?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보호가 없어. 됐어? 근데 관계부사는 뒤에 부사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뒤에는 형식으로 따지면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됐냐? 그거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래?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것부터 먼저 이해한 거야. 됐니? 자, 책에 있는 거 한번 빠르게 볼게. 이 부분이요. 이거 이해했으면 관계사 다 이해한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써있지. 관계가 접속사라고 그랬어. 대명사는 그대로 대명사. 이 역할은, 이 대명사는 뭐라고? 아까 뒤에 날아갔던 별 얘기하는 거야. 얘를 대신해서 받는 말이야. 됐냐? 역할은 다. 즉 이미 언급된 명사, 즉 선행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의 역할과 그 명사의 의미를 제한 수식 보충 설명하는 절을 연결하는 접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문장 보시면 두 문장을 쳐줄 거야. 나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녀는 애완동물을 갖고 있어. 컴퓨터 애니멀로서 갖고 있어. 자, 친구, 그녀, 같은 동료. 됐네? 이렇게 같은 거를 who를 써줌으로써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이 she가 날라왔기 때문에 she의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 거라고. 됐니?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됐니요? 그래서 니네 아마 여기 보시면 아래 이 표 나와 있는데 중학교 때 관계대명사를 맨 처음에 배울 때 이 표를 외우라고 아마 들었을 거야. 이 표는 기본이야. 알았죠? 꼭 알아둬야 돼. 알았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됐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특징만 얘기해 줄게. 주격관계대명사 나왔을 때 항상 니네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주격관계대명사는 주관대 앞에 선행사가 있고 주관대가 나오면 뒤에 무조건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주어가 없으니까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지? 동사 나와야 되지. 그치? 주격관계대명사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얘의 수일치. 꼭 써놔. 기계적으로 확인해줘야 돼.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을 때 무조건 뭐 확인하자? 뒤에 바로 붙는 동사의 수일치를 확인하자. S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Is 쓸래? Are 쓸래? 이거 조심하셔야 돼. 됐네? 주격 관계대명사 항상 이거 조심. 됐니?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지. 그치? 여기 훔 써놨는데 뭐도 된다고? 후도 돼. 됐어?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뭐 써야 된다고? 앞에 전사가 딱 있으면 무조건 훅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조심하시고. 됐냐? 그 다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알아야 될게. 여기 봐봐. 우리 I, my, me, mine 이거 배웠었지. 기억나? 거기서 소유격이 뭔데? my지. 소유격 다음에는 품사 무조건 뭐 써야 되지? my 다음에 붙을 수 있는 품사는 뭐야?
무조건 명사 써야 돼. My ball, my pen, my notebook 무조건 명사부터 된다. 했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분명히 명사가 올 거야. 무조건 명사. 됐어? 근데 이 명사를 주어로 보면 이 뒤에 있는 명사를 주어 취급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무조건 완벽한 문장이다. 관계대명사 중에 완벽한 문장이 쓰는 건 소유격 관계대명사밖에 없어. 됐어? 그거 조심해. 문장 볼래요? I love the man who's 나와 있지. 나는 한 남자를 이토했는데 한 남자의 머리카락은 얘를 얘가 한 남자의니까 얘 명사잖아. 근데 얘를 주어로 취급해봐. Came down 동사 이 형식이 완벽한 문장이야. 알았냐?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를 주어로 취급하면 완벽한 문장이 된다. 이거 알아주겠다. 됐냐? 소유격 관계대명사만 뒤에 완벽한 문장.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없다? 주어가 없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없다? 목적 없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야. 되니 그거 알아주면 된다. 이게 시험 포인트야. 됐어? 그 다음 관계부사 봐. 관계부사 그대로 줘. 여기도 써있네. 무슨 역할 안 돼? 관계는 접속사라고 했지. 접속사와 부사 역할. 뒤에 부사가 날라간 거야. 부사는 있으나 마나한 새끼니까 뒤에는 완벽한 문장. 됐어? 관계사 부사 역할 안 돼. 그 다음 알아둬야 될 거. 여기도 써있지만 관계 부사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보세요. 같다라는 거. 관계 부사는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와 똑같다. 이 말은 뭔데?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바꿨을 수 있고 관계 부사는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어. 됐어? 이 공식 알아둬야 돼. 알았지?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 관계 부사는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이거 이정도 알아. 알았죠? 됐어요? 얘도 그래서 뒤에 완벽한 문장, 얘도 뒤에 완벽한 문장. 됐어? 완벽한 문장. 이 정도 말고. 그 다음, 여기 얘는 간단하죠. 시간, when, 장소, where, 이유, why, 방법인데, 방법은 여기 아래 써 있는 거 보이지? 아마 이거 다 알 거야? The way 하고 한꺼번에 쓰면 안 된다는 거. 두 개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죠? 하나만 더. 독해한테 많이 볼 건데,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없어 where는 선행사가 장소만 오는 게 아니라 얘는 선행사가 장소 어떠어떠한 측면 어떠어떠한 상황 어떠어떠한 점 이럴 때도 where 쓸 수 있어. 됐어? 그래서 where는 선행사를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인다. 됐냐? 나머지는 때, 이유, 방법 딱 정해져 있다고. 근데 where는 좀 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어. 됐어요? 여기까지? 됐냐? 기본적인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넘어가면서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까? 포인트 편의 3가 없어. 포인트 23. 아 거기 포인트 23 있잖아요. 박스 문제 풀어보시고요. 옆에 1, 2, 3, 4, 5 풀어보세요. 시작. 소의 강조를 비염 선생님 비염했어. 아 너무 심해. 재채기 17번 해봤니?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 재채기 17번 하고 나니까 지구가 흔들려. 우리 아들도 비염이 있던데. 아 비염 너무 심해.
공기 좋은 데 가면 없어질 텐데. 보기 들어보세요. 다 찍었네. 근거를 갖고 찍으라고 그랬어. 여기 봐봐. 다 풀었으면. 얘들아, 이 시험 수능, 내신, 무조건 시험. 알았냐? 다 나오는 거. 아니, 내가 불안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봐봐. 총 27개년도 빈도, 최근 5개년 빈도 보이냐? 별 5개씩 있는 거 보여? 무조건 출제야. 알았지? 이거 무조건 봐야 돼. 자, 가볼게. That, what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 중에 뭐 쓰냐고 했어. 둘 다 명사절 읽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야, 다 필요 없고 펜 다 내려놔봐. 지금 들어가서 내가 던지라고 했냐? 펜을 내려놓으니까 뭘 여기 심하게 던져. 여기 봐. 내가 지금 해주는 거 책에 다 써있거든. 책에 다 써있어. 이해만 해. 알았지? That, what, which. 오늘 이거 정복하고 가야 돼. 알았죠? 정확하게 됐어? 가볼게 일단. 대부터 가볼게. 이해만 해. 대은 어법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건 딱 두 개 중에 하나야. 이건 두 가지야. 알았죠? 첫 번째, 명사절로 쓰이는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 두 번째, 관계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 이거 두 가지. 선생님, 대은 관계 부사로도 쓰이잖아요. 학교 내신 시험에서 낼 수 있는데 모의고사는 안 나와. 알았지? 모의고사하고 수능에 나왔으니까 두 가지 했냐? 잘 들어. 대승 접속사로 쓰일 때 얘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되고. 됐냐 여기까지? 됐어? 관계 대명사로 쓰이는 건 얘는 우리 관계 대명사 문법적의 관계사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형용사절이라고 써 있어. 얘는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못 들어가고요. 무조건 앞에 선행사만 있으면 돼. 얘는 뭐 한다고? 명사수식이야. 이 명사는 뭐 얘기하는 건데? 선행사수식. 얘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됐냐? 얘는 뒤에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진 불안전한 문장이 나와요. 됐냐 여기까지? 끝이야 이게. 됐어? What 갈게. What은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배우긴 하지만 문법책 보면 내가 니네들한테 What이 뭐야? 라고 물으면 니네들은 무조건 이렇게 대답해야 돼. 뭐라고? What은 불완전한 명사절입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해 줄게. 불완전하대. 1번. 명사 2번. 절 3번. 명사절이라는 얘기는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들어가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디? 전치사의 목적어자리. 즉 전치사의 뒤에도 들어갈 수 있어. 됐어? 이 대시랑 비교해봐. 여긴 전치사 뒤라고 내가 안 써놨지. 이해되냐? 차이점이야. 됐어? 아, 얘 이거 명사절이야. 명사절. 얘는 명사절. 얘는 뭐라고? 형용사절. 관계대명사로 쓰인 건 형용사절.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 무조건 수식. 얘는 뭐라고? 명사절.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전치사 뒤에만 들어간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 불완전하다. 뒤에 주어가 빠지다 또는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하다. 됐냐 여기까지? 비교해볼게. 여기 첫 번째 거랑 what이랑 비교해보자. 차이점이 뭔데? 얘는 불완전해야 돼 뒤에. 근데 얘는 뭐라고? 완전한 문장만. 차이점 알겠냐?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들어가. 얘도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들어가. 차이점 뭔데? 얘는 뒤에가 불완전해. 얘는 완전해. 얘가 애들이. 얘랑 차이점 보자. 얘는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들어갔대. 얘는 뭐라 그랬어?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못 들어간다. 이해됐어? 이게 차이점이야. 서로 구별할 수 있겠냐? 구별할 수 있겠냐? 문제 풀어보면 돼. 알았지? 내가 어떻게 문제 푸는 건지 가르쳐줄게. 위치 가볼게. 위치는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알았지? 얘는 관계 대명사고 무슨 절? 형용사절이야. 형용사절이라는 건 뭔데?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못 들어가. 됐냐? 앞에 있는 명사만 있으면 무조건 수식해줘. 그리고 뭐? 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됐어? 이게 다야. 근데 이거를 시험 보면 맨날 틀려. 왜? 이걸 머릿속에 그렇게 박아놔도 문제 푸는 건 또 다른 내용이야. 박스에 있는 거 볼게. 떠봐봐. 두 개 중에 고를래. 두 개 중에.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분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테니아, the truth, 주어, is, 동의사. 여기서부터 무슨 자리야? 비동사 다음이니까 무슨 자리여야 돼? 보호자리여야 되지. 그치? 보호자리.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뭔지 보자. 첫 번째 거 맞아? 첫 번째 거 맞냐고.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 아니, 보호 여기 써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이거거나 아래 있는 건 돼야 돼. 안 되잖아. 주목부 자리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치? 아래 건 안 돼. 얘 되고, 얘 안 돼. What? 돼야 돼. 와 되잖아. 보호자리 들어간다고 써놨잖아. 얘 되고. 얘는 뭐?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됐냐? 두 개 중에 머슬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뭔데? 이거잖아.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구분 부족했다. 뜨냐? 이거 빼고 most people 주어 have 동사 a better chance. 완벽해 불완전해? 완벽히 불완전해. 완전하지? 흔히? 됐어. 끝이야. 알았죠? 이 쉬운 걸 왜 틀려? 구문사만 짜면 무조건 풀 수 있어요. 됐어? 만약에 뒤에가 불완전했다면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없다면 왓이다 되겠지. 이해되냐?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 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알았죠? 안 그러면 못 푼다고. 체험 볼래? 얘들아. 이거 머릿속에 박아놔야 되는데 쓸 필요 없어. 알았지? 책에 다 써있어. 알았니? 어. 선생님 정리해 준 것 뿐이야. 책에 한번 읽어볼게. 명사절은 문장에서 필수 요소인 주목부의 역할을 한다. 명사절 접수사태. 불완전한 명사절 와. 명사절이야. 주목부 자리에 들어온다고 했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태과 왓은 모두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데 여기 써있지. 됐은 뒤에 완전한 문장, 왔은 뒤에 불완전한 구조의 명사절이 그. 했냐? 이 글에 다 써있는 거야. 내가 설명해 준 거. 했니? 그 다음 이거 답은 그래서 뭐였다고? 대시답이었고 뒤에 완벽하니까. 여기 정리다 돼 있어. 해봐. 접속사태. 불완전한 구조라는 건 뭔데? 이거 필요 없고 됐다음에 완전한 구조. 그러면서 얘가 뭐여야 된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호자입니다. 됐습니까? 구문습 해볼게. I. MB, 테디아가 뭐? 다 목적. 주어, 동사, 목적. 뒤에 완벽합니다. 그래서 대시답. 대시답이라고. 했니? 뒤에 있는 거, 의 대명사나 의문 대명사. 야, 이거 구별하는 거 필요 없어. 알았죠? 그냥 왓입니다. 왓은요. I, MB, 목적어 자리. 안 해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 없어.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왓. 됐나요? 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무조건 구분분석해야 돼. 완전한 구조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that 위에도 음부사에 해당하는 when, where, why, how 등이 있습니다. 필요 없고요. what은 문맥에 따라 뭐뭐 하는 것 또는 무엇으로 해석한다 그랬는데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 what이 무엇이라고 해석되면 의문사,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면 관계 대명사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계시더라고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구분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동일한 형태야. 알았죠? 그러니까 what이 뭐야 그럼 무조건 뭐라고 대답하라고? 불완전한 명사절이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내가 나중에 what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관계 대명사요 그러면 옥수수 다 뽑아갖고 짤짤할 거야. 알았어? what이 뭐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고? 불완전한 명사절이요. 됐어? 잊어먹지마. 알았지? 그 다음 완전한 구조, 불완전한 구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문장의 전이 완전한 구조냐 아니냐는 주어와 동사 그리고 동사 뒤에 필요한 요소인 목적어 보호가 있냐 없냐로 판단한다. 영어는 3문형, 3형식의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목적어의 용어로 판단, 완전한지를 판단하기 쉬운데 1, 2형식의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 없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꿀팁을 남겨준 게 뭐였었어? 니네들이 위치나 where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위치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 다 알고 있고 where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시험지 나오면 틀린 이유가 뭐라고 했어?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구우면서 못하니까 틀리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팁 얘기해준 게 뭐야? 뒤에 비동사가 보이니
안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찍으세요. 뒤에 수동태가 보이니 안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찍으세요. 알겠어요? 됐어? 이게 팁이야. 아니 뒤에 비동사가 바로 보이면 주어가 없는 건 알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무슨 단어가 있어? 그리고 비동사가 있어. 그럼 완전한 문장이야. 뒤에 BPP 수동태가 써 있어. 근데 뒤에 앞에 뭐가 있어? 그럼 얘는 주어일 거 아니야. 단어 몰라도. 그냥 주어가 나와 있고 BPP가 나와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찍어버리세요. 됐어요? 나머지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용어로 판단하시면 돼요. 됐어? 비동사 수동태 보이면 완벽한 문장이야. 다음요. 문제 가볼게요. 다음 중 어퍼선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여기서. 에바, I, 나는 알아차렸어. 에바, 여기서부터 무슨 자리야? 무슨 자리야?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뭐를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 무슨 자리인데? 목적어 자리야. 목적어 자리에 대 들어갈 수 있다고 없다고? 있어 없어? 아니, 금방 수업됐어. 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아니 니네 I know that, I believe that, I think that 맨날 있잖아. 대 들어갈 수 있지? What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명사절로서 들어갈 수 있다니까? 차이점은 뭐라고? 됐다면 완벽한 문장, 왔다면 불완전한 문장. Mom's hair, 단어음을 족도 안에서 Mom's hair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주원지는 알 거 아니야. 왜? is가 동사니까. 이해되니? 내가 비동사 보이면 무슨 문장이라고 했어?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어. 다음 뭐라고? 됐냐?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죠? 이거 시초는 풀어야 돼. 됐어? 그 다음 2번 가볼게. My skin. 내 피부는 졸라 센서티브해. 추. 답 뭔데? 대시야 맛이야. 그냥 앞에 전차 못 써. 그냥 맛이 답이야. 알았지? 뒤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딸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나만 설명해줄게. 뭐? 텟 앞에 전치사가 올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다. 뭐하고 뭐? 인하고 except.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except that은 뭐뭐 이외에도. 텟 앞에 전치사가 올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다. 확인했니? 그럴 때 이 대수는 뭐다? 접속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 나와야 된다. 잊어보지 말고. 얘들아,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대수 앞에 컴마 전치사 무조건 못 오는 거 알지? 그지? 전치사 올 수 있는 건 얘네 두 개밖에 없는데 이럴 때 대수는 접속사로서 뒤에는 완벽한 문장 나와야 된다. 됐나요? 불완전한 문장 써 있으면 틀렸다라고 잡아내줘야 돼요. 알았죠? 잊어보지 마시고. 됐냐? 그 다음 3번 가보자. What you are doing now? 그런데 이제 여기가 진짜 동사자리인지 알 거야. Will be. 그래서 조동사 오피노 써 있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자리를 말할 수 있죠. 그지? 주어자리에 됐을 수 있어 없어? 조동사 주목부 자리 다 들어간다니까. What을 쓸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차이점 뭔데? 됐다 하면 완벽한 문장. What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 뒤에 구문 살펴봐야지. You are doing. 어? 이건 비동사가 보이지만 뭐? 두가 진짜 동사야. 네가 한다야. 뭐를 있어야 돼. 나오는 건데. 부사야.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잖아. 됐어요? 이건 다음 뭐라고 해? 알았어. 알았죠? 구문석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알았지? 됐어? 그 다음 4번 가볼게. 앞에 다른 무슨 문장인지 다 모르겠고 뒤에 they, 주어 can get 동사 can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목적어 자리 됐냐? 뒤에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따지면 되지. 그지? they 그들은 달에 전명부는 무조건 바로 묻고 이해됐어? 그들은 바랍니다. 뭐를 있어야 돼? 늘이 없다. 뜻이야. 알았죠?
문법 문제 해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제발 문법 문제 풀 때 해석이 노예가 되지 마세요. 알았어요. 다음이요. 5번이요. 여기 보세요. 앞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동사잖아. 그치? 앞에 다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비동사 나오면 여기서부터 무슨 자리지? 보호자리잖아. 탭 보호자리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조건이 있어. 뒤에 완벽해. 됐냐? 그럼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보자. 됐 다음에 scared of 동사인데 my keys. 얘 어디 있는데? 없잖아. 끝이네. 됐냐? 가문이 어떻게 푸는 건지 구분 분석해야 돼. 알았어. 잠깐만 쳤다가 케이스 2로 넘어.